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부람산으로 산에 왔습니다. 산행 코스는 상계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부람산 자연공원을 지나 부람정, 부람산 정상을 오릅니다. 하산은 석장봉을 지나 제석장, 당곡의 역으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6.2km, 이동시간은 3시간 50분, 최고고도는 509m, 난이도는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철 타고 떠나는 초보 산행 코스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출발은 4호선 상계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길 건너 직진합니다. 재현중학교에서 좌회전합니다. 청암약수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코스는 암릉이 좀 있는 코스입니다. 바위가 무서우신 분들은 정암사 쪽으로 가세요. 초입부터 약간의 힘이 들어갑니다. 오늘의 온도가 완전한 봄 날씨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간 것 같아요. 바위에 물기가 많아 조심조심 오릅니다. 부람산 정상까지 1.8km 남았군요. 정상까지 여러 길이 있는데 전 능선길로 갑니다. 암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릉 타고 올라가세요. 전 안전바가 되어 있는 길로 갑니다. 몇 분 안 올라왔는데 조망이 터지는군요. 계단만 오르면 부람정입니다. 부람정에 도착했습니다. 부람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람산 정상까지 1.2km 남았네요.
러시아만 좋으면 북한산 전체가 조망될 텐데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에서 가장 힘든 지점입니다. 약 100m 정도만 암릉과 계단을 오르면 정상입니다. 가파르지요. 안전바 잡고 천천히 오르면 능선입니다. 등선에 올라섰습니다. 500m만 오르면 불암산 정상입니다. 이 계단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릉 쪽 능선입니다. 정상 파노라마 뷰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곰바위인데 곰 닮았나요? 덕룡 고개 쪽으로 하산합니다. 생지바위입니다. 석장봉에 주막이 열렸네요. 석장봉 정상도 지나갑니다. 불암산은 불수사독북 종주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불수사도북은 강북 오계산을 말합니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이랍니다. 수락산이 조망됩니다.
능선길로 편하게 하산합니다. 정령 고개까지 800m 남았네요. 오늘 코스의 마지막 오름입니다. 정령 고개까지 600m 남았네요. 저는 덕릉 고개로 가지 않고 능선타워 단고개역으로 갑니다. 오전에 안 보이던 북한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수락산도 보이고요. 하산길은 경사가 심합니다. 조심조심 하산합니다. 폭포의 빙벽이 아직도 안 녹았네요. 단고개역까지 2km 남았네요. 지금은 폐업한 채석장도 지납니다. 샘터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진행합니다. 연화사 쪽으로 갑니다. 단고개까지 1km 남았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